북한이 자신들의 헌법에서 통일을 지우는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었는데 이를 헌법에 담을 듯합니다. 영토조항 신설도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서해 NLL을 부정하면서 영해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홍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다음 달 7일 한국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김정은이 북한 헌법에 있는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이란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기하라고 주문한 지 9개월 만에 실제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입니다. 기존엔 없었던 영토, 영해, 영공에 관한 조항도 신설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인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상 국경선을 그을 경우 NLL 이남 지역 도발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영해 분쟁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한국의 헌법적 지향을 상당히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난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체결한 유사시 자동군사 개입 내용이 담긴 북러 조약을 비준할지도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에서 열리는 유라시아 여성 포럼 참석차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는데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